자, 이제 부동산 개발에서는요, 부동산 개발이 굉장히 잡다합니다. 내용들이. 잡다한데, 그나마 그 131쪽에 민간 개발 방식 하고요. 그 다음에, 134쪽에 나오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하는 거 있죠. 요게 조금은 더 자주 언급이 돼요.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거 한번 나왔다 저거 한번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두 가지를 조금 더 주의를 하시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용어의 뜻 정도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0쪽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면은 동그라미 1번에 조성도 있고 동그라미 2번에 건축도 있죠. 조성하는 것도 개발이고 건축하는 것도 개발이죠. 조성은 이제 택지 조성이에요. 택지 조성.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택지 조성. 그 위에 건물 올리는 것까지 이제 개발이고요. 다음에 이제 개발에 분류해서 주체에 따른 분류해서 1번이 공용 개발 1섹터죠. 다음에 그 131쪽에 민간 개발 2섹터죠. 정부가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 다음에 132쪽에 맨 위에 민관 합동개발 제3섹터가 있죠. 이제 합동개발인 거죠. 일단 그런 분류. 1섹터, 2섹터, 3섹터. 그 중에서 1섹터는 공영개발이잖아요. 이거는 정부가 개발하는 거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죠. 직접 개입입니다. 자, 그 의의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정부가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공영개발의 필요성 있죠. 이거는 정부의 개입 필요성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공영개발의 필요성은 정부의 개입 필요성과 같다. 자, 여기서 효율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효율성 측면은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거죠.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형평성 측면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공평한 분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장 실패를 치유, 그다음에 수정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앞에서 공부했던 것이 반복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장점은 이제 공영 개발의 장점이잖아요. 그 공영 개발의 장점은 수용 방식의 장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공영 개발은 매수 수용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매수 수용 방식. 그래서 장점의 기억은 계획적인 이용, 이게 키워드예요. 계획적인 이용. 계획적인 이용, 이걸 키워드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니은은 뭔가면은 신속한 개발입니다. 신속한. 그러니까 쭉 읽어가면 맨 끝에 신속한 있죠. 신속한 부동산 개발, 신속한 개발. 그러니까 계획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대량 공급도 가능하면서요. 다음에 디귿은 이제 불로소득 차단이죠.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이유는 보상금을 줄 때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주기 때문이죠. 다음에 리얼은 됐고요. 미음을 보시면은 감보율에 얽매이지 아니함으로 이런 말 있죠. 감보율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환지할 때 채비지 보류지라는 게 있죠. 그것 때문에 감해서 다시 돌려주지 않나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나요? 내가 환지 방식에서 내가 갖고 있는 땅이 100평이었는데 돌려받는 땅은 60평이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 내가 원래 100평 가지고 있었으면 이제 60평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 40평만큼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얘를 권리 축소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권리 축소. 이렇게 줄여서 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그건 감한지는 그게 아니고 내가 권리는 60평 받을 권리가 있는데 60평짜리 땅이 없을 거 아니에요. 딱 맞게 떨어지면 좋은데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50평짜리 땅밖에 없어. 원래 권리는 60평인데
50평짜리 땅밖에 없으면은 50평을 줄여서 받는 거죠. 이제 50평으로. 줄여서 받고서 10평만큼은 돈으로 받아야지. 이걸 가만지라 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60평의 권리가 있는데 땅은 70평짜리밖에 없으면 더 많은 걸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10평만큼을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과부족 청산이라 하거든요. 과부족 청산. 맞죠? 이걸 증환지라고 하나요? 이걸 가만지라 하고. 그거 말고 원래 이거 정할 때 이 40평만큼을 줄이잖아. 40%. 이게 간보율이라고. 간보율. 간보율을 정해야 된다고. 미리. 환지 계획이라는 거 있죠. 환지 계획. 그래서 환지 처분을 하잖아요.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하잖아요. 그러려면 미리부터 이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퍼센트 할 건가. 예, 이러려면은 이 전평가, 후평가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환지 그 방식으로 하기 전에 땅값을 평가해야 되고, 환지 후에, 즉 개발, 이제 택지 정리 후에 땅값이 얼마나 될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다 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간보율을 정해야 돼요. 예, 그 간보율을 정할 때 이게 쉽지 않다고요. 간보율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근데 매수 수용 방식은 간보율 같은 게 있을 일이 없죠. 그냥 다 보상금 주고 그냥 해버리는 거니까 그런 걱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간보율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다음에 이제 단점에서는 일단 토지 소유자의 반발입니다. 예, 뭐 때문에 반발하겠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예, 보상금이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디귿 때문에 그래요. 디귿. 디귿의 형평성 문제예요. 즉 공익사업에 협조하여 보상비를 받고 이주한 개발 지역 내 주민과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집값 상승 혜택을 누리는 개발 지역 주변의 주민들 간 형평성 문제죠. 그 주변 사람들은 수용이 안 되잖아요. 수용이 안 되니까 땅값 올라간 만큼을 다 자기네들이 가질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보상받는 사람들은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반발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니은도 문제, 니은. 재정적 부담이에요, 재정적 부담. 수용 방식은 일단 돈을 줘놓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환지 방식은 채비지, 보류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비용 충당을 거기서 하고 공공 사업 용지도 거기서 다 충당을 하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이죠. 자, 그런 내용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정도입니다. 공영개발에서는 매수 수용 방식을 전제로 해서. 자, 근데 이제 민간의 개발 방식 있죠. 자, 민간 개발에서 이 섹터죠, 이 섹터. 자, 여기서는 이제 토지하고 자금하고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한 사람한테 다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가 직접 하면 되죠. 근데 한 사람한테 다 없으면은 합쳐서 힘을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대체로는 토지 소유자가 땅을 대고요. 개발업자가 자금과 노하우를 제공을 해요. 거기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한 개 빼고. 자력 개발까지 치면은 자체 사업까지 치면 두 개 빼고. 어차피 자체 사업은 이거 혼자 다 갖고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거 말고는 사업 위탁 방식이에요.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뭐를 대는 거예요? 토지도 대고 자금도 되거든요. 개발업자는 뭐만 제공하고요? 노하우만 제공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수수료 가져가는 거죠. 자, 이거 외에는 전부 다 토지 소유자는 뭐만 되는 거예요? 토지만 되는 거예요. 형식은 어떻게 됐든 간에 토지 소유자가 이제 토지만 돼요. 자, 그럼 이제 자체 사업은 됐고요. 이제 자기가 직접 하고. 직접 하는 방식은 이제 뭐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은 혼자 하니까 위기 관리 능력이 필요해요. 위기 관리 능력. 자체 사업은 위기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등가 교환 방식 있죠.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개발업자는 자금을 부담하여 개발하고 완성된 건축물의 면적 등을 토지 가격과 공사비 비율에 따라죠. 비율에 따라. 그게 키워드죠.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건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죠. 예, 그래서 토지 가액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예, 토지 가액을 평가를 해야 돼요. 다음에 사업 위탁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발업자가 토지와 자금을 다 부담하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와 자금을 다 부담하고 개발업자는 노하우를 제공하는 데 따른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고 그 맡기는 입장에서는 위탁이라고 하고요. 맡는 입장에서는 수탁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위탁형이나 사업 수탁형이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신탁 방식은 뭐예요? 신탁 방식도 토지 소유자가 뭐를 대요? 토지를 대죠, 이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대는 거예요. 개발업자는 자금과 노하우를 이제 조달할 거 아니에요. 자금하고 노하우. 근데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예, 여기 이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형식적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누가 다 혼자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개발업자가 신탁회사죠. 이제 신탁회사가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댄 거죠. 다음에 공사비 대물 변제형. 이거는 공사비를 무엇으로 주는 거? 물건으로 주는 거. 토지소유자 땅 대고. 그리고 공사비 분양금 정산. 분양금으로 공사비 주는 거. 다 어쨌든 다 토지 소유자 땅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공사비에 해당하는 만큼을 어떻게 이제 나누느냐 이거죠. 물론 신탁 방식은 이렇게 개발한 후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신탁 회사가 투입한 자금 다 회수해 가고 그리고 수수료 다 가져가면 나머지는 이제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돌려줄 토지가 없이 그냥 다 분양을 해 버렸으면은 그냥 수익금으로만 주면 되는 거고. 예,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제일 복장 편한 방법이 이게 신탁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해서 분양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그 자금 회수해 가고 자기네 수수료 수입 가져가고 뭘로 돌려준다고요? 수익금으로. 돌려주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냥 앉아서 그냥 수익금 받으면 돼. 수수료 니들 챙겨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이제 공사비를 물건으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거는 분양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신차지 방식 있죠. 차지가 뭐예요, 차지? 땅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업자가 땅이 없죠. 개발업자가 땅이 없으니까 땅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땅을 빌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토지 소유자가 뭘 대는 거예요? 땅 대는 거지. 땅 대고 그 땅 빌려서 건물 짓는 거예요. 그럼 건물 지으면은 이게 건물이란 게 오래 가잖아요. 그럼 한 15년, 20년 장기간 동안 빌리는 거예요. 장기간 동안 빌려서 거기 이제 그 이제 임대를 해서 세를 놔서 그 15, 20년 동안 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거예요. 투자비를 땅 빌려 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은 나중에 이제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요. 건물은 누구 돈으로 지은 거예요? 개발업자 돈으로 지은 개발업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중에 그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철거할 거냐? 그게 한 20년, 20년 지났다고 해서 건물 못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 충분히 경제적 가치가 남아 있어요. 그 건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약할 당시하고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이 종료됐을 때하고 예전에는 계약할 때 권리금을 주고요. 계약기간 중에는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15년, 20년 동안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은 건물을 주는 거지. 건물을 공짜로 주는 거지. 대신 이 동안에 받은 게 없으니까 건물을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신차지 방식은 계약기간 중에 제대로 받는 거예요. 지대를 15년, 20년 동안 계속 지대를 받아. 대가를 받으면은 이때는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받을 게 없지.
받을 게 없으면 그 남아있는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사야지. 예, 유상이에요, 유상. 돈 주고 사야지. 예, 됐나요? 그 차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나중에 공짜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약기간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100번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기다리다 죽을 수도 있잖아. 사는 동안 풍족하게 사는 게 낫지. 이건 나중에 뭐 돈, 뭐 은행에 빌려서 사든 말든. 은행에 빌려서 사면 되지. 대출 받아가지고. 이때 좀 다 쓰지 말고. 저는 신차지가 나을 것 같아. 자, 아무튼 신차지 방식은 토지를 임차에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구차지 방식과의 차이점은 차지 계약을 체결할 때 권리금 주고받지 않으며 차지 계약 기간 중에는 고객의 지대가 지불되고 차지 계약 종료 시에는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되면 토지는 당연히 누구 거니까? 토지는 원래 내 거니까 토지 소유자가 내 거니까 건물은 시가로 양도된다. 그러니까 돈 받고 거래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됐고 다음에 이제 민간 합동개발 했고요. 자, 나머지 것들은 대체로 자, 이것들이 이 단어뜻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단어뜻만. 예, 단순 개발은 이제 자립 개발이고요. 권리 불변이라고 하고요. 환지 방식은 아까 권리 축소형이라고 그랬죠. 매수 방식은 권리 소멸형이에요. 그리고 2번과 3번이 더해진 게 혼합 방식이고 신탁 방식 좀 전에 신탁 봤죠. 그다음에 신개발, 재개발. 재개발에서는 정비 사업의 유형에 따른 구분은 공법에서도 나오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도시 환경 개선이라는 거는 니은밖에 없어요. 그죠? 도시 환경 개선은 재개발 사업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주거 환경 개선이 다 들어가 있죠. 맞나요? 근데 기역에는 주거 환경 개선만 있는 게 아니죠. 타이틀은 주거 환경 개선인데 주거 환경 개선 말고도 보존 정비 계량 있죠. 보존 맨 끝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주거 환경을 보존 정비 계량 이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있긴 하죠. 예,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다고요. 예, 그러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죠. 저기 정비 기반 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이렇게 있죠.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서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그냥 밀집이죠. 극히 열악이 아니고.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 하나죠. 양호 하나. 자, 그럼 됐고요. 구별만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시행 방법에 따른 구분에서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계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보전은 현상 유지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현상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는 노화된 것이 있다 없다. 노화된 것이 없죠. 노화된 것이 없으니까 노화되지 못하게 방지하는 거예요. 방지. 예, 방지. 그다음에 수복은 노화된 것이 있는 거예요. 노화된 것을 복구시키는 거니까요. 맞나요? 예, 그리고 계량 재개발은 기존의 시설의 확장, 개선, 첨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계량. 기존의 시설 확정, 확장, 개선, 첨가. 확장, 개선, 첨가. 그다음에 철거 재개발은 기존의 시설을 제거, 새로운 시설을 대체하는 가장 적극적인 재개발, 도시 재개발 유형이죠. 다음에 이제 외관에 따른 분류해서 유형, 무형, 복합. 유형은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있는 거, 무형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없는 거 이렇게 되고요. 복합은 1번과 2번이 결합된 것을 말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단어뜻만 구별하면 되는 정도예요. 지금까지 출제된 것들이.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과정도요. 이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묻기보다는 그 순서를 물은 게 다예요. 그러니까 두 번은 이제 명백하게 순서를 물었고요. 한 번은 그냥 그 지문으로 등장했는데 그게 뭐 정답 지문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고요. 그 순서를 일단 보세요. 1번의 아이디어 단계 A,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예, 부지 확보 단계 부, 아, 예, 부, 타, 금, 건, 마 이렇게. 아, 예, 부, 타, 금, 건, 마. 아, 예, 부, 타, 금, 건, 마.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에서, 아, 그리고 그 이제 그 순서가 아예 부타 금금마 이거 말고 괄호 속에 있는 걸 기준으로 본다면은 에, 동그라미 1번에 구상 단계의 구,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괄호 속에 전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 이렇게 돼 있죠. 예, 괄호 속을 기준으로 보면은 구전부실 금금마 이렇게도 가고요. 아예 부타 금금마 구전부실 금금마 이렇게. 자, 그런 정도고요. 에, 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제 타당성 분석 단계입니다. 4번이. 예, 당연히 4번이 제일 중요해요.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통과가 돼야 되죠. 예, 통과가 되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타당성 분석 단계 중에서 예, 법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예, 기술적 타당성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타당성 분석 중에서도 혹시 법경기 이렇게 나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법경기 중에서도 경제적 타당성.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수 질문하는 게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이죠. 자, 여기서는 일단 괄호 1번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는 법 12 이렇게 나누죠. 개발의 위험. 개발의 위험에서 법적 위험, 시장 위험, 그 다음에 비용 위험. 법적 위험은 다시 공법상 위험과 사법상 위험으로 나눌 수 있죠. 공법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서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거 있죠. 계획이 확정된 토지 매입.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면은 이제 예, 그런 공법상 위험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법상 위험만 있는 게 아니고 사법상 위험도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소유권 관계와 관련된 상린 관계. 예, 옆에서 민원 넣거나 막 공사하는 중에 민원 넣거나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법상 위험이고요. 이거는 이제 공법상 위험이죠. 이런 이제 대책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위험이 뭐라 그랬어요? 시장 위험 하면 앞에 우리 부동산 투자론에서도 시장 위험이 있었잖아요. 장사 안 되는 위험이 시장 위험이죠.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흡수 분석을 하는 것이에요. 흡수 분석. 흡수 분석이 뭐예요? 공급된 부동산이 지난 1년간 얼마만큼 매매 또는 임대됐는지 보는 것을 흡수율 분석하죠. 또는 공급된 부동산이 100% 흡수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보는 건 뭐예요? 흡수 기간이죠. 그러니까 흡수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흡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될지를 추세를 예측할 수가 있죠. 이런 분석은 과거 분석이에요. 현재, 미래 분석이에요. 이거는 과거 분석이거든요. 이 자체는. 이 분석 자체는 과거 분석이지만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 예측.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고요.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뭐가 있어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이런 게 있죠.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더 이상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을 미리부터 약속하는 것을 최대 가격 보증 계약하는 거죠. 이러면 물론 이제 계약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계약 금액이 올라가겠지만 이제 추가적인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다음에 135쪽의 그 그래프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개발 사업의 완성률이 낮을 때에는 위험이 커요? 낮아요? 위험이 크죠? 높아요? 대신 가격은 어때요? 가치는? 가치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초기에 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매수하면은 위험 부담은 커지면 크면서 대신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완공이 됐을 때 피가 많이 발생하겠죠. 미리 쌀 때 사면은.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초기에 분양할수록 파는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일 수 있죠. 분양을 하게 되면은 대신 비싼 값 받아요, 못 받아요? 비싼 값은 못 받으니까 수익은 적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적당히 요거를 이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적당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초기 단계에서 다 싼 값에 헐값에 분양을 해버리면은 위험은 많이 줄일 수 있겠지만 수익이 별로 없을 수가 있죠. 그리고 처음서부터 너무 가격 올라갈 걸 대비해서 미리부터 비싼 값으로 받아버리면은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의 형님은 이제 뭐 조그만 개발 사업을 한대요. 뭐 이 아파트 한 동짜리, 두 동짜리. 근데 이런 이제 아파트 한 동짜리, 두 동짜리를 해도 자금이 수백억 들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는데 그 이렇게 한대요. 초기 단계는 좀 싸게, 주변 시세보다 좀 싸게 분양을 한대요. 싸게 분양을 해서 언제까지 싸게 분양하는가 하면은 대출금 회수될 때까지. 대출금 상환될 때까지는 이제 빨리 이제 한다는 거죠. 부도 안 날라고. 이제 안전하게 하려고. 근데 일단 어느 정도 대출금이 회수가 되면은 이제 상환이 돼서 이제 분양돼서 상환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올려서 이제 늦춘대요. 그래서 가격을 올려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회사가 아예 끝까지 보유하기도 한대요. 안 팔리면. 높여서 안 팔리면. 그러면 이제 세 놨다가 나중에 팔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위험과 수익을 조절을 한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건설사 부도 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제 최소한 그런 이제 부도 위험을 줄이려면은 초기 단계는 좀 싸게 많이 판매를 하고 대신 수익은 적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출금 상환을 하면은 그렇게 이제 가격을 올리고 이렇게 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그래프를 말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죠. 자, 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GCC타타죠.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다음에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GCC타투 이렇게 자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누지 않고 두 단계로 나눌 수도 있죠. GCC 여기를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하고요. 이거를 경제성 분석하죠. 여기서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아까 타당성 분석에서 어떤 거 있다 그랬어요. 법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술적 타당성 분석 있다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 그 제일 중요한 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타이틀로 잡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적 타당성, 경제성 분석. 예, 그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각각의 단계별로 이제 용어를 설명했을 때 이게 지역 경제 분석을 설명하는 건지 시장 분석을 설명하는 건지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그나마 좀 자주 묻는 편이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총량 분석이라고 그래요. 전반적인 걸 다 보는 거예요. 총량 분석. 전반적인 걸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의 인구면 인구. 여기 인구 몇 명이에요, 지금? 30만 명 넘었죠? 근데 백화점이 아직 들어오려면 좀 더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한 50만 명 돼야 백화점 들어올 것 같은데요. 거의 50만 명은 돼야. 그게요, 이 30만 명이라 해도 주변에 대도시가 없이 오히려 중소도시에 있는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의 도시라면은 30만 명이라도 백화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대전으로 뺏기죠. 그럴 때는 30만 가지고 안 돼요. 저기 전북 익산이 한 30만 명 되지 않나요? 전북 익산 혹시 아시나요? 전북 익산에 백화점이 있던가요?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전주로 뺏기니까. 멀지 않잖아요. 멀지 않은 곳에 더 큰 규모의 상권이 있으면 그 큰 규모의 상권으로 뺏기거든. 그러면은 30만 가지고는 백화점이 안 돼요. 근데 진주 아시죠? 진주. 진주는 주변에 큰 데고 거기가 제일 커. 거기가 제일 커. 주변에서 오히려 오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게 백화점이 될 만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만 봐도 벌써 어떤 규모의 어떤 종류의 부동산이 되겠다 안 되겠다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대체로. 그게 이 30만 명이면요. 대형 할인 매장은 한 3개? 3개 정도? 3개 맞죠? 여기. 3개죠. 조치원에 한 개 있고 여기 두 개 있잖아. 여기는 지금 너무 과열이에요. 그러면 코스트코도 있으면 코스트코하고 있으면 조치원에도 있잖아요. 조치원도 같은 세종시니까. 근데 어쨌든 이 다 합쳐서 30만일 거 아니에요. 조치원이 있는 거 다 합쳐서 30만이니까. 그러면 여긴 지금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죽쓰고 있을 거예요. 죽쓰고 있으면 치열해. 이렇게 되면 더 인구가 더 늘어나야 돼. 이래 가지고는 별로 남는 게 없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게 숫자만 봐도 벌써 머릿수만 봐도 이게 된다 안 된다가 대충 나온다. 대충. 공인중개사 학원은 몇 개면 될까요? 여기는 한 개 뭔데, 한 개. 두 개는 많아요. 치열한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인구만 딱 보면, 인구만 보면 벌써 나온다니까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지역의 산업의 종류, 산업의 상태, 이런 것들. 여기는 무슨 특별한 산업이 없잖아요. 공무원 말고 뭐가 있어요? 여기 공무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저 오신 분들이 여기 공무원 말고 그 산하 기관이라든가 말고는 저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많지 않나요? 대전이나 청주나 뭐 다른 쪽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가 침상도시 어쩌면 다른 데서 일하고 이렇게 아직 이렇할 산업이 없으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뭔가 약해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또 대학이 있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교통 체계도 중요해요. 교통 체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 유동 인구가 달라지니까 교통 그리고 고용 상태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 지역의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그 지역 부동산 수요예요. 모든 종류의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이 뭐예요? 시장 하면 뭐 생각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 수급 분석이에요. 자, 근데 여기선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상가를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에 대한 수급 분석을 해야 돼요? 상가의 수급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주택을 개발하는 사람이요. 그럼 주택의 수급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하고자 하는 그 종류의 부동산, 그거를 특정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특정 부동산의 수급 분석하는 거예요. 특정 부동산의 수급 분석. 시장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은 뭔가 하면은 시장성이 있다 없다 이런 말 쓰잖아요. 시장성이 있다 없다. 지난번에 우리 계산문제 특강이었죠. 계산문제 했었잖아요. 안 했었나요? 벌써 옛날 얘기 됐어요? 계산문제 했었잖아요. 그때 그 교재 가지고. 그 2주에 걸쳐서 오후에 했었잖아요. 그 교재가 2015년도에 나온 교재예요. 네, 2015년도에. 예, 네, 근데 2014년도에 계산 문제가 11문제 출제됐어요.
2014년도에 계산 문제가 11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많아야 8문제 뭐 이렇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11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이제는 계산 문제만 따로 문제집으로 만들어도 되겠다. 이제 팔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원고 작업 들어갔어요. 예, 원고 작업 들어가서 이제 예제하고 연습할 수 있는 유제, 예제 유제 이렇게 예, 한 거죠. 거기에다가 초등학교 4학년 수학부터 중학교 1학년 수학까지 이렇게 뒤에 부록에다 넣었잖아요. 계산하는 요령 같은 것들, 퍼센트 같은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장에 내놓으면 요 물건이 이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바로 뭐예요? 시장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따지는 거죠. 저는 충분히 시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거죠. 이거 사람들이 분명히 살 것이다. 그러면은 품값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런 거 본 게 바로 뭐예요? 시장성 분석하는 시장성. 그 어떤 물건이 시장에 나왔을 때 과연 고객들이 그 물건을 살 건가 말 건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경쟁 제품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고 제가 최초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점인 거죠. 독점인 거니까 당연히 시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게 2015년도에 이제 한 이맘때 책이 나왔어요. 좀 늦게. 예, 좀 출판사가 좀 영세 출판사여서. 예, 그래서 처음에는 200권밖에 안 찍었어요.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사실은. 근데 금방 다 팔렸어요. 100권 또 찍었어. 또 다 팔렸어. 그해 시험 칠 때까지 450권 팔았어요. 광고 하나 안 했거든요. 광고 하나 안 했는데 그냥 서점에 이렇게 진열해서 파는 거죠. 또는 인터넷에 검색해서 파는 건데 그 처음 나온 거니까 검색도 잘 안 되죠. 그런 책이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이듬해 1000권 찍었어요. 거의 다 팔았어요. 2016년도에. 광고 하나 안 했거든요. 이것도. 그 다음에 그 이듬해 1500권 찍었어요. 2,300권 빼고는 거의 다 팔렸어요. 그리고 작년에 또 1500권 찍었는데 작년에는 좀 속도가 좀 떨어져서 이제서 거의 다 팔았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저거는 계산 문제는 저거 필요 없으니까 뭐 연도 계정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다 팔리면 새로 찍는 거고 다 팔리면 새로 찍는 거니까 아무튼 괜찮지 않나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드디어 이제 유사품이 나왔어. 그 유사품을 아직 제가 못 봤어요. 이게 유사품이 나온 거는 아는데 유사품이 나온 거를 보고 이렇게 비교 검토를 해서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그 유사품을 만들 때는 시장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걸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봐서 이제 무슨 제품 측면에서의 경쟁력, 가격 측면에서의 경쟁력 이걸 또 봐야 되겠죠. 아무튼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놓고 보고 분석하는 게 뭐라고요?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시장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계획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이 컨셉의 물건을 개발했을 때 이 물건이 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물건 괜찮겠다라고 해서 사러 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이거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시장성 분석이라는. 그러니까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상 개발 사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또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는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매매 또는 임대 가능성. 매매 또는 임대 가능성. 그래서 지금까지 5년째죠, 이제. 원래 더 찍으면 이제 5년째인데, 드디어 이제 제가 지금까지 품값을 못 받았거든요. 영세업체라서.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큰 업체하고 이렇게 이제 계약하려고. 근데 큰 업체에서 딱 보더니, 아, 이거 충분히, 시장성 있다. 거기서도. 다른 경쟁 업체에서도 나온 것도 있지만,
예,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 이렇게 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 긍정적으로. 그럼 지금까지 했던 품값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분명히 품값. 저는 늘 이렇게 교재를 만드는 쪽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재도 만들고 또 다른 종류의 교재가 있으면 교재도 만들고.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원래 기출문제집 보셨죠? 그 기출문제집이 저의 컨셉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제 다른 출판사 그 출판사에서 그런 컨셉의 기출문제집도 내기는 하는데 이 여러분들 원래 그 푸셨던 그 기출문제집의 컨셉이 처음에 제가 갖고 있었던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집 안에 최대한 해설을 상세히 단다. 옳은 지문이 왜 옳은지도 단다. 경우에 따라. 경우에 따라 옳은 게 왜 옳은지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단원별로 핵심 이론을 정리해 넣는다. 그래서 다른 교재 없이 이 교재만으로도 60점 넘을 수 있게 한다. 그게 저의 컨셉이에요. 그 기출문제집 컨셉. 그게 저의 컨셉이었어요. 물론 제가 다른 거 보고 벤치마킹 한 거지만 다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럼 그 벤치마킹조차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으로 나온 게 2013년도가 나왔어요. 2013년도. 2013년도부터 13, 14, 15, 16, 17, 18, 19, 3, 4, 5, 6, 7, 8, 7년째 나온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이제 교재 만드는 쪽으로는 늘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기본서는 워낙 대형 업체들이 많이 잡고 있으니까 그거는 뚫고 들어가기 힘드니까 부교재. 그런 교재에서 어떻게 하면은 차별화를 해서 조금은 더 시장성 있는 물건을 만드냐. 항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시장성 분석이고, 다음에 이제 타당성 분석은 이 위 단계에서, 자, 이런 분석을 하는 단계에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그 자료 정보를 수집해서 여기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그런 자료 정보를 가지고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현금 수지를 측정해야 돼요. 현금 수지를 측정을 하고요. 이거를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적용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 이거는 뭐예요? 하필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서는 이자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자. 개발 사업이잖아요. 개발. 개발 사업에서는 이자 비용이 상당한 금융 비용이 발생해요. 이자 비용.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고려한다. 이건 뭐예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순수내를 보면 순수내. 순영가가 0보다 크냐 작으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냐 작으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냐 작으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수익성을 따져야 돼요. 수익성. 순영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이 있는 거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수익성이 있는 거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수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결정 내리는 게 투자 분석이에요. 최종 결정 내리는 게 투자 분석이다. 자, 이거는 지난번에 이거 순순히 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난이도 좀 높은 거. 좀 난이도 좀 높은 게 상호 배타적 투자의 경우. 이런 거 나왔죠. 가용 자금이 제한되어 있을 때. A, B, C 여러 개가 있을 때. 필요 자금이 얘는 3천만 원, 얘는 4천만 원, 얘는 5천만 원 이렇게 있을 때. 다 순연가가 0보다 커. 순연가가 0보다 커도 다 못해. 돈이 한정되어 있으면. 1억밖에 없으면. 가용 자금이 1억이 있으면. 자, 이럴 때는 다 못하면은 눈물을 머금고 한계를 포기해야 돼. 그죠? 예, 수익성은 다 있어요, 수익성은. 수익성은 다 있어요. 통과는 다 됐다고. 근데 다 못한다고. 최종 결정은 어떻게 내리느냐. 순영가법으로는 순영가가 제일 큰 것 순서대로.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 제일 큰 것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럴 때 무슨 방법을 따라가야? 순영가법을 따라가야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된다. 이거 똑같아요. 투자론이나 개발론이나 이런 분석은 똑같아요. 최종 결정 내리는 게 이제 투자 분석이다. 요 GCC 타투. 요 용어를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됐죠?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좀 쉬고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